세월이 뭐 화살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해가 이제 2022년 호랑이띠 이민년이 됐는데 다들 이 호랑이의 기세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김영진 사무총장 오셨는데 여기 돈 많이 썼죠 우리? 아 정말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블루소다 우리 민주당의 미래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합정동에 새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66일 남았죠? 66일? 여러분 그 3% 그거 다 보셨죠? 유튜브에. 나도 막 끝까지 막 짤로만 나도 봐가지고 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니까 좀 나는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런 미래의 그림을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1월 1일 새벽부터 우리 부산항 신항을 찾아서 수출 대한민국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시대의 기회가 넘치는 것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대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건 지금 아시다시피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박상기의 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정을 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잘못된 것들은 철저히 단속하지만 이 가상화폐 공간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상화폐 과세를 저희 민주당이 1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 화폐 주권을 지키는 새로운 그런 영역을 젊은이들과 개척해 나갔다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한 이 디지털 화폐는 새로운 도전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 우리 아마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정확히 하는 아마 대통령 후보는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화 선언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지구가 위기에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NDC 2030년 탄소 감출 목표를 현행보다 40%로 했는데 우리 후보께서 50%까지 목표 지향을 좀 제시했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40%만 하더라도 산업계들이 다 모든 기업들이 정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50%의 지향점은 기업에다 책임을 넘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새로운 시대 변화, 기후 변화에 맞는 청정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 경제 모든 분야에 과감한 국가의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전,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의 비전을 가져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주로 향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시대에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후변화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청년들이 이재명과 함께 꿈을 꾸면서 함께 해봅시다. 제가 여기 쓴 거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앞으로 하면 청년 대한민국입니다. 제대로 하면 민주당. 그다음에 청년을 위하여 그럼 이재명.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 국가주의적인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고 뒷받침하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면 청년 대한민국 앞으로 제대로 청년을 위해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민주당 청년을 위해 이재명 잘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